가상공간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고도 위험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데요. 한지영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얼핏 보면 장난감 같지만 작동 방식은 실제 중장비와 똑같습니다. 별도 공간에 중장비 조종석을 설치해 미니 중장비와 연동시킨 건데 넓은 작업장 없이도 훈련이 가능합니다. 딱 위치 좋고 버킷 버리는 거 오른쪽 오른쪽. 네. 네. 가상현실 VR 기기를 사용하면 실제 조종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마치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작업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네. 면허 주행 코스까지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저게 도움이 되나요? 저걸로? 아, 그럼요. 저는 이걸 해서 도착기, 지게차 면허를 다 땄거든요.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현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이게 가스관입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폭발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공사장의 상황을 가상 공간, 즉 버추얼로 구현해 놓은 겁니다. 이러다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어, 네, 전복되신 것 같은데요? 전복됐어, 빠졌어. 이렇게 VR을 쓰면 실제와 같은 버추얼 장비를 직접 눈앞에서 볼 수 있는데요.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장비 점검을 연습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 때 제대로 된 디자인인지, 정비를 할 때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이거를 실제 제품이 나오기 전에 검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버추얼 기술은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용접이나 도장 같이 실습이 어려운 직무 교육에도 활용되고 가상의 조선소와 공장에서 실시간으로 공정을 확인하거나 제품 품질까지 예측하면서 작업 현장 위험과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